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여순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역에서는 여순 사건의 실상을 알리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애환을 달래기 위한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마을 곳곳이 불타고 있는 70여 년 전 여수 시내의 모습. 밭 한가운데선 군인들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한쪽에서는 이미 총살을 당한 이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불에 탄 시체 앞에 주저앉은 유족의 뒷모습에는 형용할 수 없는 절망이 묻어납니다. 관람객들도 무거운 마음으로 여순 사건을 그려낸 작품들을 감상합니다. 교과서에서만 배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가슴으로 확 다가오면서 너무 좀 약간 슬프기도 하고 다시는 이런 이념으로 인해서 약간 희생당한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리고 있는 여순 기록화전에는 여순 사건을 주제로 한 작품 40여 점이 선보였습니다. 전시장 한 곳에는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그림을, 또 다른 전시장에서는 여순 사건 이후 유족과 여성들의 애환을 조명하는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1948년에 있었던 사건이었다고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면 많이들 놀라시고. 여순 사건 유족이기도 한 박근만 작가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여순 사건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깨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한 설명이나 가상의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림 옆에 글을 거의 대부분 다 글을 넣었거든요. 쭉 돌아보고 나면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여수가 반란의 도시가 아니었구나. 이걸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순 사건을 재조명하는 여순 기록화전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고 오는 14일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작품 설명회와 작가와의 만남 행사가 열립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